그래. 내가 저번에 빌려줬던 후드티 돌려줘. 후드티? 그래, 후드티. 그걸 어디다 뒀더라? 아, 빨리 줘, 빨리. 나 오늘 입어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좀만 기다려봐 좀. 이 인형은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해 주셨던 인형이네. 뭔가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뭔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어, 여기 있다. 어? 오빠, 여기? 기분 나빠. 돌려놔야지. 뭐가? 오빠 뭐해? 어? 아니, 이 인형 뭔가 기분이 나빠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아, 파피. 나도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해주신 거라서 여기 두고 있는데 뭔가 나도 이 인형이 나를 진짜 쳐다보는 것 같은 거 있지? 너도? 나도. 혹시 이 안에 영혼이라도 든 게 아닐까? 영혼?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됐어! 나 이 후드티 가지고 간다. 휴, 겁쟁이. 겁나서 바로 도망가죠. 오늘은 내 후드티에 라면 국물 흘렸잖아. 오늘은 그냥 나가야겠다. 엄마, 친구랑 놀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고. 그리고 엄마 오늘 모임이 있으니까 다녀와서 냉장고에 있는 밥 대충 차려 먹어, 알았지? 아이, 아깝다. 에이, 댕댕아, 잘 가. 내일도 우리 괴담 이야기하면서 놀자. 아이, 난 그런 거 안 믿는다니까 그래. 뭐 어때? 재밌잖아. 그럼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네. 룰루랄라. 어? 이 인형이 왜 여기 있지? 이 인형 아무리 봐도 기분이 나쁘다니까. 나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인형을 돌리던지 해야겠어. 자, 한결 났네. 갑자기 배가. 시원하게 응아. 아, 시원하다! 어? 분명, 내가 뒤로 돌려놨었는데, 아닐 거야. 내가 착각한 거겠지. 그래. 오늘 내가 좀 예민한가? 아무래도 당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요루루가 몰래 숨겨놓은 달콤한 푸딩을 먹어보는 거야. 잘 먹었다. 어? 여기 있던 인형이 사라졌네? 내가 푸딩 먹고 있던 사이에 요루루가 가져갔나? 요루루! 어? 요루루! 네가 가져간 거야, 인형? 요루루? 어? 얘가 어디 갔다? 요루루! 아! 이건 어떡하지? 어? 야! 너는 리아 동생 요루루 아냐? 어?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게 말에 좀 믿으실진 모르겠는데. 뭔데 그래? 오늘 엄마가 모임에 가시고 아빠는 회사에 계시고 오빠는 놀러 나가서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뭐? 인형이 계속 너를 쫓아왔다고? 네, 저한테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다는 듯이 저를 계속 쫓아오는 거 있죠. 근데 너무 무서워서 일단 집을 뛰쳐나왔어요. 내가 이런 괴담 이야기를 좋아해서 그런데 너네 집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 어? 그래도 돼요? 물론! 어? 근데 그러면 지금 리아가 혼자 집에 있는 건가? 그러네? 그러면 그 인형이랑 오빠가 단둘이 있는데 위험한 거 아닐까요? 리아야! 유루루 빨리 가보자! 네! 너 나한테 왜 이래? 왜 쫓아오는 건데? 인형이 눈물 흘린대! 왜? 왜? 도와줘. 나도 너처럼 똑같은 나이의 소녀야. 왜? 왜? 인형이 말을 안 돼! 왜? 왜? 오빠! 오빠 괜찮아? 오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희 오빠 좀 위에서 찾아주실래요? 그래, 알겠어. 내가 이친 가볼게. 리아야! 무슨 일이야? 거실에 있는 거야? 김리아가 내 푸딩을 먹으시죠. 내가 어쩌먹으려고 냉장고 깊은 곳에 숨겨놨는데! 이건 뭐 리아가 좀 나빴네. 이건 리아의 비명소리? 얼른 올라가보자! 여깄다! 댕댕아! 야나나! 이 인형이 계속 나를 쫓아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인형이 눈물을 흘리잖아. 어디 봐. 잠깐만! 이 인형은? 어? 너 인형 알아? 이 인형은 파피 인형이야. 오빠가 어떻게 알아요? 이 인형은 인형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형인데 이 인형에게는 무서운 괴담이 있었어. 우리 또래의 살아있는 고아들을 실험체로 써서 그들의 영혼으로 살아있는 장난감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살아있는 아이를 인형에 가뒀다고요? 왜? 그러면 저 인형이 우리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아닐까?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줘. 미안하지만 우린 널 거기서 꺼내줄 수 없어. 어쩌다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됐니? 사람들이 나를 고아원에서 나를 입양시켜갔더니 그곳은 실험실이었고 과학자들이 인형 안에 나를 가뒀어.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줘.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를 불러서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건 안 돼. 어른들에게 말을 하면 내가 고장났다면서 나를 분명 버리고 말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를 불태워줘. 내 영혼만이라도 자유롭고 싶어. 불태워 달라고? 하지만 그러면 네가 죽어버리잖아. 하지만 난 인형이라 걸을 수도 없고 여긴 감옥 같아. 영혼만이라도 나를 자유롭게 해줘. 제발 부탁이야. 제발. 파피 너무 불쌍해. 아무래도 이 인형 말대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맞아. 잘 가, 파피. 잘 가. 다음 생에는 부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애들아 고마워. 날 자유롭게 해줘서.